진짜 수분 맛집. 이제 순두부는 또 맛있게 먹었는데, 아, 저게 뭐야 저거? 영미 PD 눈에 포착된 것이 있었으니 맛있는 냄새 맡고 한달음에 가는 영미 P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거 순두부 젤라또요. 순두부 젤라또? 순두부 젤라또 인기가 이 정도라니. 네, 뭘로 드릴까요? 순두부 두개. 순두부 젤라또 하나만 주세요. 네.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쫀득한 것이 특징인 순두부 젤라또. 초랑 순두부 먹고 같이 먹기 딱 좋은 것 같아. 깔끔해가지고. 순두부는 약간 달달하고 달콤한 맛이 어른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순두부 젤라또를 네. 듣고 왔어요. 멀리서 오셨으니까 제가 또 명물인 순두부 젤라또 하나 드셔보시라고. 아, 그런가요? 예. 또 감사하게. 어우, 막 쭉쭉 늘어나네요, 그냥. 네, 치즈 같죠? 네. 영미 PD 침 떨어지겠어. 영미 PD 본격 디저트 타임. 맨날 잘하게. 맛있겠지? 강냉이 왔으니까 먹어야지. 안 먹고 지나갈 순 없지. 만난 음식 앞에 두고 그냥 지나칠 리 없는 영미 PD. 맛이 어때요? 맛있나? 오늘도 카메라는 살짝 내려두고 순두부 젤라또 먹방에 돌입한 영미 PD. 아우, 바닥에 구멍 나겠어? 그렇게 맛있어? 다 먹었어. 하나 더 먹을까? 침착해. 영미 PD 입맛까지 사로잡은 순두부 젤라또. 순두부 젤라또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이쪽에서 순두부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예전에 되게 유럽에서 살면서 젤라또를 되게 많이 먹었는데 그걸로 좀 뭔가 지역 특산품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순두부 젤라또라는 걸 이제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젤라또와 강릉의 순두부가 만나니 그야말로 인기 폭발. 네, 순두부 젤라또 나왔습니다. 우유 아이스크림보다는 덜 비릿하고 그리고 더 고소하고 더 담백한 것 같아요.